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500배나 확대가 되는 슈퍼 현미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만 있으면 허팝이 머리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피부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이런 뭐지 이거? 커튼도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다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대고 확대하려고 보면 빛이 없어서 어둡잖아요. 이때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있는데요. 모니터로 다 보여요. 오. 그럼 지금부터 허팝이 허팝 손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오, 지금 허팝 손에 주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렇게 허팝 손을 이렇게 보면 우와 다 보여요. 지금 허팝 손에 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털을 확대해 볼게요. 오, 확대가 되니까 약간 초점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면 오! 으아!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허팝 털이에요. 엄청 길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1cm도 안 돼요. 이게 한 0.12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오, 지금 이게 0.12cm 정도 되는 털들이에요. 근데 화면에 엄청 길어 보여요. 오, 징그러워. 그럼 이번에는 허팝이 모자를 벗고 여기 머리를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설마 벌레 없겠죠? 비듬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허팝이 좀 전에 머리 샴푸로 감았거든요. 설마 막 비듬이랑 벌레가 막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허팝 이번에는 피부에 한번 확대해 볼게요. 피부. 여러분들 얼굴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모낭충이라고 하는 벌레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피부에 많이 있으면 이제 피부에 여드름도 나고 염증도 생긴다고 하는데 허팝 피부는 깨끗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는 피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모낭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피지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왠지 코에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500배 현미경으로 허팝 머리랑 얼굴을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사람과 사람 눈으로 보면은 허팝 얼굴이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어쨌든 근데 현미경으로 200배, 300배, 400배, 500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더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24시간 내내 손에 쥐고 다니는 핸드폰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러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허팝 아이폰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아이폰 카메라 부분이고요. 여기는 화면 부분입니다. 오, 엄청 기스가 많아 보여요. 자, 확대해 볼게요. 오,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보면 오, 뭐야, 이렇게 흰 색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지? 사람 눈엔 안 보이는데 지금 현미경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오, 흰 색깔 점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오, 다 뭐지? 오, 제발 벌레만 나오지 마라. 벌레만 나오지 마라. 오, 이건 또 뭐지? 오, 이거 뭐야? 벌레 아니겠죠? 뭐지? 여러분, 다행히 허팝 핸드폰에서 벌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 다행이다. 와, 근데 진짜 더러운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면 엄청 깨끗한데 현미경을 딱 갖다 대고 보면 진짜 더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진짜 우리 주변에 더러운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얼굴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손이랑 얼굴 깨끗이 씻고 핸드폰도 항상 깨끗하게 닦아 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모두들 안녕!